네, 2부인데. 미래는 영리하다, 2부인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관심과 관성은 비슷하다. 사고방식과 태도는 중력이다. 자기의 해석 방식은 사로잡힘을 만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니체가 자기 친구하고 나눴던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 작곡가 이제 하인리히 쾨젤리츠라는 작곡가가 니체 친구였나 봐요. 이 작곡가가 자기가 작곡을 할때그 종이의 질하고 그펜 도구에 의해서 작곡이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도 자네 말이 맞다. 글쓰기용 도구가 바뀌면 그 도구가 바뀐 것이 우리의 그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꾸는데 한몫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뭔가 하나의 삶에서 습관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리 삶의 도구가 되고, 그게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격하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니체가 이렇게 글을 쓰다가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타자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문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일화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닌데 도덕경 81편. 현명한 이는 쌓아두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준다. 이런 문장들에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깨달음 이후의 상태, 변화된 이후의 상태, 놀랍다, 생생하다, 평화롭다, 지속적이다, 상다가정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화호경인데, 서양인이 쓴 노자에 관한 책이에요. 화호경, 알려지지 않은 노자의 가르침들, 브라이언 워커가 쓴 책이네. 이 책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대로, 자기 느낌대로 존재하고 느낌대로 말하고 솔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어. 뭔가를, 그러니까 자기 진정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얘기를 했어. 근데 누가 그거를 문제를 삼아. 그러면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그다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를 문제, 개의치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무 남의 눈치 보지 말란 얘기인데, 여기 이제 그 화호경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또 주는 생각을 계속 할때 가진 게 많은 존재로 머물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갈릴리 호수 같은.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딘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지 말란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저변에 자기가 소심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뭐랄까
그걸 자기 그 자기 잠재의식 속의 소심함을 자기가 인식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해라. 과정에 집중해라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리얼리티 트랜스허핑이랑 비슷한 얘기를 다른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화호경에 그 우리 인간이 네 가지 덕목을 지킬 때 다섯 가지의 혜택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생명 존중, 너그러움, 정직, 봉사. 이네 가지 덕목을 지키면 건강, 부, 행복, 장수, 지혜 다섯 개 혜택이 온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호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자, 뭐 일단은 여기서 좀 그쳐야 되겠네.